친구들 안녕? 인공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을 알려줄게요. 베이킹소다, 린스, 빈 그릇, 스푼, 빈 종이컵, 물을 채운 종이컵, 비닐 장갑이 필요해요. 먼저 그릇을 준비하고 장갑을 착용해주세요. 그리고 빈 종이컵에 베이킹소다를 한 컵 가득 계량해주세요. 린스는 종이컵의 4분의 1 정도가 필요해요. 이제 베이킹소다와 린스를 섞어주세요. 우와, 인공눈이 완성됐어요. 포슬포슬한 촉감이 꼭 진짜 눈 같죠? 이제 인공눈사람을 만들게요. 혹시 눈이 잘 뭉쳐지지 않으면 따로 준비했던 물을 묻혀서 눈을 뭉쳐주세요. 그럼 눈이 더 잘 뭉쳐질 거예요. 이제 눈사람을 꾸밀 재료를 간단하게 만들어봐요. 색종이 빨대 등을 이용해 쉽게 눈사람을 꾸밀 수 있어요. 이렇게 빨대를 잘라서 팔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. 인공 눈사람 완성!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은 수분을 잘 흡수해요. 그리고 린스에 들어있는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은 수분이 고체에 잘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답니다. 아까 눈이 잘 뭉쳐지지 않을 때 물을 묻혔죠? 그건 린스의 제품마다 수분의 양과 글리세린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베이킹소다에 린스를 섞으면 베이킹소다의 수분이 잘 달라붙어 인공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랍니다.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실험을 가지고 올게요.